지금부터 20명의 탈락 후보 중 다음 라운드에 함께 할 수 있는 생존자 10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저 근데 무대했던 거 다 기억난다 갑자기. 그리고 못 보겠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이고 그리고 다들 누구보다 간절한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0분을 뽑는 게 굉장히 참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회의를 거쳐서 뽑아봤습니다. 올 게 왔구나. 또 심장이 너무 빨리 뛰더라고요. 착잡하고 자괴감도 들고. 아직 탈락하고 싶지 않은데. 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설마 여기서 이렇게 집에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생존자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친구였는데 딱 기억에 남는 친구들을 일단 한번 보죠. 저는 그 친구가 기억에 남고 그쵸. 목소리 어쩔 거냐고. 확실히 바이브가 다른 것 같긴 해. 기본적인 약간 피지컬 자체가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아니 가진 게 많아. 뭐 다들 일단은 완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발표해 주세요. 자신 좀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간절함이 잘 전달이 됐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제이창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밥을 잘하는 거 잘 보여줬지만 다음에 한국 스타일 노래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탈락을 했을 때 안타까워했고요. 그리고 고득점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친구죠. 승훈 씨, 네온 씨, 비세오님 축하드립니다. Get up on me. 승훈이랑 같이 붙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 됐다. 제이뿐만 아니라 비세훈으로서도 확실히 뭔가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했고 그냥 믿고 있었어. 세훈 형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저의 어깨에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느꼈습니다. 이분은 사실 오늘 좀 실수가 있었던 분이신데요. 이분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길 원하진 않았어서 제 이름이 들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이광석 씨. 아 저는 이분이 그냥 자꾸 생각나요. 이 날 것이 없어 사실 이 전체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 같은 느낌.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것도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또 박주희 씨. 네. 저 주희 씨 긍정적으로 한 번 더 밀어보겠어요. 저도 한 표예요. 뭔가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체에서. 축하드립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다음에는 좋은 무대를 했습니다. 한 명씩 불려 나가는데 총을 한 방씩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한 명 파, 두 명 파 이런 느낌이었는데 몇 명 남았지? 점점 제 이름이 안 불리니까 아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의 음색이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한 팀의 유니크한 음색으로 또 경쟁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톤이 좋았던 친구가 이렇게 톤쟁이를 오늘 저음 내는 목소리를 너무 또 예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친구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 사실이에요. 매력 있어요. 안정적으로 노래를 잘 하셨어요. 4인조 우리가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멤버이지 않을까. 생존자는요? 김서영 씨, 선율 씨입니다. 팀에 꼭 필요한
목소리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선율 씨. 그냥 제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 같은 팀이었던 동훈이 형도 있고 아 보면서 내가 좋아해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좋은 감정선으로 포근한 위로를 전해줬던 분입니다. 동훈 씨. 홍고비 넘겼다. 아 진짜 다음 무대는 진짜 이갈고 준비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마지막 열 번째 생존자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아직 안 보여준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친구임을 알기에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친구가 형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무대가 많이 좀 근데 이게 노래도 중요하지만 스타성 뭐 실력의 여부를 떠나서 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나 다른 친구랑 팀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까? 되게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축하합니다. 혹시나 내 이름을 부를까? 아직도 내 이름이 안 나오다니 이번에 집에 가겠구나 약간 그냥 다 포기했어요. 전웅.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전웅 씨.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보여드려야죠. 각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빌드업 2대2 라이벌 미션 탈락 후보 20명 중 총 10명의 생존자 발표가 끝났습니다.